네. 어, 우리 휴잭맨 형님의 그 따님이 있어요. 이름이 에바라고. 에바. 그 에바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바로 한복입니다. 자. 에바가 쌩쌩이 타고 다닐 때 한복이 있습니다. 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이 쌩쌩이도 한국 거라는 얘기 듣고. 쌩쌩이 한국 거죠. 예. 한국 거죠. 예. 아니 근데 에바가 한복을 입어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She left. She did not take it off. She slept in that dress. She just absolutely loved it. 너무 좋아해서요. 그 처음 입어봤을 때 그 벗지 않고 그날 입고 잤습니다. 와. 기수 씨, 이 양 이렇게 사진이 놓여 있는데 이거 저 휴잭맨 씨에게 선물로 해도 되겠는데요? 네, 정말 네. 가슴은 아프지만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Yes. 시스타 고정 멤버 마시고 여기에서 고정 멤버 하시면 안 되겠냐고. 예. 월요일 날 녹화라고. 예. 네. 비행기 일요일 날 보내야 된다고. 예. We did the rest of the show from here. 휴잭맨이 고정이 되셨습니다. 예. 고정이다. 리액션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스마일, 스마일, 예, 스마일, please smile. 스마일, 스마일. 예. 스마일. 너무 좋아. 저희들이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Goodbye. Back to the center stage. Yeah. See you again. Yeah. Oh, oh, look. Fantastic. He wrestles, he does makeup, he does everything. 네, 수술도 하시고, 메이크업도 이렇게 해주시고, 다 하시네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싸이 네. 오빠랑 휴잭맨 오빠가 같이 말출, 강남스타일 추는 걸 yes. 봤어요. 오빤 강남스타일. So I was 호주에서 만났는데요. 사이 씨가 제가 그 시드니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 저희 옆으로에 출연하시느라고 거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돼서 같이 이렇게 클로를 끼고서는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 싸이의 그 말춤 댄스를 잘 이렇게 추실 수가 있는지. Yeah, well, let's get, come on, sister. Let's get the girls out here. 아,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싸이 씨가. 네. 나오시죠. 사이시랑도 쳐봤는데 시스터하고 같이 추니까 더 좋네요. 그럼요, 그럼요. 다솜이야, 성김에 뭐 궁금한 질문 있으면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션 배우가 휴잭맨인데 다음 영화는 언제 볼 수 있어요? So the Wolverine. So I hope you get to see it. I hope everyone gets to enjoy it. And it's very much a story just about his character. And not just 인간적인 내면을 많이 부각시킨 그런 영화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 휴잭맨 씨가 울버린 역할을 무려 지금 13년간 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13년 전보다 지금 이 몸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CG 작업이 없는 본인의 온전한 몸인가요, 지금? No, not CG. 와. Yeah, no, this is real. It's not easy, but I enjoyed eating burgers once I was finished. 제 실제 몸매고요. 사실 만들기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제 영화 촬영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바로. 아, 멋있네요, 진짜. 저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휴잭맨 씨는 하루에 어떤 음식을 드시고 또 운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So I work out for 3 hours a day. I eat. About 5,000 or 6,000 calories a day. 그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는데요. Yeah. 1시간씩 3번 나눠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6끼를 먹는데요. 주로 한 5,000-6,000 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5,000-6,000? 먹는다고요? 하루에 6끼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몸을 만들기 위해서. 5,000-6,000. 자, 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휴잭맨의 그 비밀의 식단을 yeah.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오픈. 와. 오픈. 와. 이게 뭐야? So for breakfast, I am allowed some oatmeal. Oats.
보시면은요, 아침에는 주로 이 오트밀 그 죽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제 그 식단의 유일한 탄수화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치킨, 닭, 가슴살, 그리고 뭐 아보카도 이렇게 샐러드를 주로 먹는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제가 먹는데, 좋은 지방을 갖고 있습니다.